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11라운드 경기입니다. 주중경기로 펼쳐집니다. 무패행진을 달리는 경남FC와 다시 연패에 빠진 서울이랜드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코너킥! 오! 드디어 골! 들어가네요! 이번엔 자책골이에요! 결국은 브루노 선수의 코너킥이 이제 직접골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죠. 호난 약점으로 브루노. 자, 가운데로 자, 연결. 정면에서 변경준. 다시 슈팅 타이밍. 왼발 슛! 오동민이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모재현입니다. 모재현 반대쪽 건너갔습니다. 잘 넘어갔죠. 카스트로 통과. 왼쪽 박민서 슛!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슈팅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쪽 자, 끊어서 자 원기종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4호 골. 송홍민이 반대쪽을 연결합니다. 좋아요. 전환 오른쪽에 모재현. 자 반대쪽 흘러갔어요. 박민서 슛 벗어났습니다. 경남의 포지션 변화는 가지 않는 모습이죠. 네, 코너킥. 자 송홍민의 헤더 먼 거리 그대로 때립니다. 과감하게 한번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골! 호난의 K리그 데뷔골! 이제 저 키를 한번 썼네요. 아주 순간적으로 빠른 반응을 통해서 헤드 슈팅! 원기종, 자, 오른쪽 연결, 모재현 반대쪽 갑니다! 그냥 통과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잘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헤드! 고동민 처리! 자, 2대1로 서울이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패 탈출에 성공했고 경남의 무패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